안녕하세요, 굴독입니다. 오늘은 박하림 프로님의 다운스윙 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레슨 받으셨던 분이 손을 내리니까 더 잘 맞는다고 해서 이 손 내리는 느낌을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당연히 손을 들어서 백스윙을 하죠. 그럼 공을 맞추기 위해 이 손을 다시 내려야 하잖아요. 이렇게 다운스윙 할 때 보이기에는 다운스윙 궤도가 사선으로 내려오죠. 그런데 실제 내 몸이 하는 동작은 사선으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내리고 턴을 해주는 거죠. 그럼 L자가 그려져요. 이걸 손을 내리는 동작과 턴을 같이 하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선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박하림 프로님이 한 것처럼 벽 앞에 서봤습니다. 우리가 다운스윙 할 때 만약 어깨가 먼저 앞으로 나가거나 과도하게 인아웃으로 들어오거나 체중 이동이 과하게 되면 공을 치기보단 앞에 벽을 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운스윙을 할 때 올라갔던 팔을 그대로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벽을 때릴 일이 없겠죠? 그냥 백스윙 때 들었던 팔을 내린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린 뒤에 그대로 턴을 하면 공이 맞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L자로 구분해서 스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0. 몇 초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 결국엔 손은 내리고 몸통은 회전하는 걸 동시에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더라고요.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치지 않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빈스윙 연습을 이전 힘빼기 영상처럼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왼쪽 무릎이 굽혀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왼쪽 지면을 밟아주잖아요. 이때 손을 살짝만 아래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시작을 아래로 내렸기 때문에 관성에 손은 수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턴을 하며 원래 하시던 대로 스윙을 하는 거죠. 체중이동을 할 때 막 당기는 게 아니라 최초만 손 아래로만 살짝 떨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리는 타이밍을 잘 봐주세요. 왼무릎하고. 항상 강조하지만 딱, 딱이 아니라 왼무릎 따, 내리는 거 딱, 따닥, 따닥. 혼자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네요. 정리하면 손을 이렇게 내리고 도는 게 아니라 다운스윙 시작점에만 체중이동을 하는 순간에만 손을 아래로 살짝만 떨궈주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아래로 내리는 느낌은 맞아요. 그런데 이걸 턴과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왼발로 지면을 밟아줄 때 살짝만 손을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타이밍을 꼭 기억하세요. 내리고 돌리는 게 아니고 밟을 때 살짝 내리고 턴.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모두 힘 잘 빼시고 연습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